반드시 보셔야 하는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올인원 어쿠스틱 프리미엄 모델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감질나게 LR백스에서 아무것도 걸지 않은 부스터 사운드를 그냥 요것만 들었죠. 네. 그럼 이번에는 LR백스에서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잡은 다음에 공간계를 먹였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 바로 요거는 맨 마지막에 잡을 거죠. 네, 맨 마지막에 잡을 겁니다. 자, LR백스 기본 사운드 톤에서 또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부스트 걸죠. 조절해서 내리실 수가 있어요. 오, 좋다. 그렇죠. 하이미들도 그때 봤는데도. 아, 그때 봤는데도 또 좋게 느껴지죠. 얼마나 네.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디테일하네. 그죠, 엄청 디테일해요. 제 사운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오, 기본 사운드 잡아놨습니다. 지금 부스트까지 들어간 상태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내볼까? 부스트 내고. 부스트 갈까요? 대박인 게 뭐냐면은 커브가 있는 거 없는 거? 거 딜레이 있는 거 없는 부스트 거 부스트 들어간 거 없는 안 들어간 거, 거 그리고 다 뭐 여기다 놓을 수 있네. 트립을 높인 거 안 높인 거 뭐 한 거 한 거 여기다 톤 다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운드 아까 했잖아요. 톤 다 다른 사운드예요 지금. 맞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솔로 올린 사운드 제 트립을 다 깎은 사운드거든요. 그래갖고 완전 다채롭게 들렸던 거예요. 마지막에 얘를 가지고 이 최종 단자에서 이 사운드 자체의 마스터를 걸어준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우와, 이게 되게 추세 좋다 이거. 그렇죠. 세츄레이트 올리면 이렇게 부스트가 되고 얘를 올리면은 오, 이거 바디레즈다. 이게 바디레즈. 여기 바디레즈네. 이게 최상급 바디레즈 느낌이죠 이게 지금. 자,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사운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올리면. 맞다네. 열리죠 이게. 네. 근데 사운드 좋다.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개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자. 이거네.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와 근데 여기까지만 물론 써도 좋긴 하지만 이 트리오 플러스를요 이렇게 활용하니까 대박이네요. 이건 대박이네. 어, 여기에 이렇게까지 다채롭게 사운드를 뽑아낸 다음에 이걸로는 그냥 혼자 그냥 끝났네요. 끝났네요. 혼자서 공연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끝났네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디테일한 거는 저기 팩탐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개 완전 좋아요. 네, 이거는 정말 좋은 최상급. 네, 정말 좋은 네 딜레이 리버브니까 이거 하나 하나가 지금 할인된 가격이 40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엄청 좋은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샌드리턴으로 돌린 이 셋업 자체가 진짜 대단한 셋업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덩어리를 갖고 활용해서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이렇게 했을 때 볼륨 페달 하면서 볼륨도 여기 안 먹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것만 먹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치신 다음에 볼륨 준법을 할 때 나가고 있는 지금 앞단에선 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이미 여기에 그렇죠, 다 녹음되어 있는 사운드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나간 사운드고 그 다음에 우리 얘를 가지고 또 새로운 사운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 얘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와. 그게 이제 여기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볼륨도 되고 그렇죠. 모든 걸 컨트롤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 두 개로 마스터를 하고 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얘를 걸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드럼 사운드와 이런 모든 게 루핑이 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만든 사운드 틀어볼게요. 그냥 지금 만든 사운드? 네. 되게 좋은 사운드잖아 이거가 이미.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기타 또만 만지는 거죠. 세츄레이트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라믹스의 마지막 역할 이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끄러 가능하고요. 아 저요? 네. 딱 깔끔하게 마지막 단에서 탁 뭐 잠깐 뭐 뭐 튜닝을 하셔야 하거나 이럴 때 뭐 이걸로 그냥 뮤트 돼. 여기도 뮤트 있죠. 사실 뭐 이게 루핑이니까 여기를 뮤트를 쓰겠죠. 사실 이것도 안 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튜너 들어가 있고. 네 있고요. 뮤트 있고요. 뭐 아 이거 좋네요. 이거 진짜 훌륭합니다. 진짜 소리 봐. 딜레이 타임 때문에 여기 맞추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제가 맞춰 드릴게요. 다시 싹 끄고 싹 꺼보고 올게요. 전부 다 꺼볼게요. 네, 다 꺼볼게요. 맨 얼굴. 완전 맨 얼굴. 부스터도 끄고 그냥 얘 다 중립. 그렇지. 얘 끄고. 다 끄고 걔도 끄고 노치도 끄고 얘도 노치 끄고 다 중립. 그냥 중립. 자, 쳐볼게요. 방금 했던 거 다시. 와. 뭐? 야 이거 어디까지 지운 거야? 야 이건 맨 얼굴도 아닌 거 같은데 이제 이 정도는 약 쳐주세요. 네 하나씩 줘볼게요. 와 진짜 미쳤죠? 진짜 좋네.
얘들 두 개도 미쳤다. 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미쳤다, 진짜. 자,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던 게 있는데, 자, 이 사운드를 이제 네 개로 갈라서. 아, 그래, 아, 그렇지. 어, 네네네. 자, 지금 우리가 듣고 있었던 게 SA. 네. 자, 믹서 사운드입니다. 확실히 믹서가 좀 가볍죠, 사운드가. 가벼워요. 믹서의 액티브 네. 만져볼게요. 아, 여기 여기 뮤트가 있죠. 여기 뮤트가 아, 있죠. 우리는 이건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아,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쓰지를 못해. 자, 뮤트 풉니다. 액티브 사운드입니다. 네, 액티브. 오, 세다. 잠깐만. 크다. 네, 확실히 액티브가 진짜 크네요. 네. 쫙 다르게 다 좋아요. 네, 네, 이번에는 액티브 네, SA로 가보겠습니다. 오, 퀄리 사운드 퀄리티가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협찬 안 되나? 와, 진심이 우러난 한 줄 평이네요. 어, 미치겠다 이거. 양질의 사운드, 양질의 사운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랄까 어쿠스틱에서 낼 수 있는 사운드가 이만큼이 늘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쁨이 있으면서도 아, 돈이면 다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 일단 이건 뭐 사장님 칭찬할 문제가 아니라 네. 어, 연주자들이 실제로 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제품이지 않나. 구성품을 좀 바꿀 수는 있긴 해요. 네, 루핑하고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어쿠스틱계에도 좀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쿠스틱의 신세계라고 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충격적인 어떤 DI 두 대가 이거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어, 여기서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러니까 뭔가 수요가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내고 그런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만한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65만원이요 네, 저는 좋다 좋다 DIDI 이렇게 드리고 좋다 좋다 DIDI 네, 두 개의 DI. 아, 근데 이 코러스는 코러스 리버브는 장난 아니다. 아, 딜레이 리버브 장난 아니죠. 아, 그렇지. 딜레이 네. 리버브. 네. 네. 네, 점수 몇 대면? 아까와 동일합니다. 네. 8.5, 9.0. 아, 아, 이게 너무 좋다. 좋습니다. 제가 265만 원. 아까 가격을 봤어요, 일부러. 네. 이렇게 한 5점이라도 깎을까 싶어서. 아. 근데 깎을 수가 없어요. 이게 412만 원. 원래는 412만 원이었잖아요.
앞에 두 자리를 바꿔버렸네. 저는 원래 이거 딱 어쿠스틱 페달보드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누가 쓰겠어 이랬는데 분명히 지금 이거 보고 생각이 바뀐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운드가. 와, 이제 여기서 더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정말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이외의 사운드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뭐 신스라던가 뭐 옥타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아예 특수 사운드. 네. 네. 와 정말 어쿠스틱 기타 자체 사운드로는 여기면 뭐 끝판이다, 네, 이거. 끝인 것 같습니다. 네, 끝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올인원 어쿠스틱 프리미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 이거보다 더 뭔가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괜찮은 네 뭐 사장님의 의지가 생겼을 때 또 그 또 위의 모델을 준비가 된다면 또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신기합니다. 어쿠스틱 페달보드의 세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